힘들어. 어이구. 제가 아직 초보 유튜버다 보니까 카메라 세팅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아이고 힘들어. 성실랭 가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셰프 유정입니다. 오늘 만들 요리는요, 비 올 때 땡기는 음식이죠. 짬뽕입니다. 와, 쉽고 간단하니까요, 저 따라서 만드시면은 정말 맛있는 짬뽕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재료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홍합, 오징어, 삼겹살. 채소는 솔직히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저는 집에 양상추랑 이제 감자, 양파, 파가 조금 남아있어가지고 이거로 짬뽕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면 있고요. 설탕, 간장, 고춧가루, 그리고 칵테일 새우, 마늘 있습니다.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데, 해물굴소스. 저는 해물굴소스 매콤한 맛을 사용할 거예요. 고추기름 이거 꼭 들어가야 됩니다. 후추. 짬뽕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 맞다, 요리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이왕이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짜장면에도 그랬지만 삼겹살 이렇게 기름이 많은 부분이 들어가야 조금 맛있어요. 큼직큼직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양파도 이렇게 대충 썰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짬뽕에는 양상추가 들어가야죠. 감자도 넣어도 맛있더라고. 좀 얇게 썰어줄게. 여러분들 집에 있는 채소 이용하셔서 요리하셔도 맛있어요. 파도 대충 이렇게 썰어줘. 그리고 오징어. 칼집을 먼저 내줘야 돼요, 오징어는. 그거 뭔지 아시죠? 다 중국집 오징어 보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막 꽃처럼 생겼잖아요. 칼집을 내줘야 됩니다. 살짝 살짝. 그래서 오징어가 완전히 썰리면 안 돼요. 살짝만. 반대로도 이렇게 사선으로 칼집을 내주는 이쁜 아주 꽃 모양의 오징어가 나옵니다. 힘 조절을 잘해야 돼요. 보시면 이렇게 다 칼집이 잘 들어갔죠? 이 오징어를 썰어줘요. 한 토막을 싹. 다리도 그냥 대충 이렇게 한번 싹 쭉 잘라주면 돼요. 재료 손질은 다 끝났어요. 짠. 잠시 카메라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럼 바로 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없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허. 어이구. 어이구 뭐야. 어이구 힘들어. 잘 보이나? 아 힘드네요 이거. 좋았어 좋았어. 그럼 바로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켜줍니다. 시중에 있는 고추기름이 없으시다면은 그냥 기름에 이제 고춧가루를 좀 이렇게 볶다 보면은 고추기름이 되거든요. 고추기름을 충분히 둘러줘요. 이제 감자를 넣어줄게요.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절대 기름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뜨거! 파 넣어줘, 파. 자, 볶아요.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작은 숟가락으로 한 큰술. 숟가락 이렇게 넣어주세요. 막 볶았습니다. 돼지고기를 넣어주세요. 오징어, 수업. 칵테일 새우. 칵테일 새우도 몇 개만 넣어주세요. 있어 보이게. 홍합. 홍합도 괜찮고 바지락도 괜찮아요. 볶아줍니다. 봐봐요. 여러분 이거 봐보세요. 정말 꽃 같지 않은가요? 그리고 표정 묻혀. 꽃 같죠? 제가 아까 칼집을 넣은 이유가 이래서 넣은 겁니다. 양파랑 양상추 썰어놓은 거 다 넣어요. 이 맛술 같은 거 있으면은 소주도 괜찮아요. 네, 한번 잡내 제거를 위해 넣어줍니다. 양상추랑 이제 그 양파가 풀이 죽을 때까지 볶아줍니다.
풀이 아니고 품이 죽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벌써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간장. 간장은 이제 한 큰술. 와, 맛있겠다. 해물 굴 소스. 매운맛. 이제 국자로 이 정도. 한 숟갈 반 정도 넣어줍니다. 와우. 그리고 설탕 조금. 아, 나 싫어. 근데 이대로 먹어도 맛있겠다. 지금 고추기름 때문에 재채기가 막 나오네. 너무 맛있어서 콧물이 나네요. 어?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한 큰술. 치즈. 볶아요. 잘 볶아졌습니다. 거의 다 볶아졌을 때쯤 물을 바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물은 처음에는 조금만 넣어주세요. 물을 많이 부어버리면은 해산물하고 이 돼지고기의 깊은 맛이 안 우러나거든요. 이렇게 자작자작 할 정도만 부어주세요. 면 삶을 준비를 할게요. 맛있게 우러나고 있네. 와, 겁나 맛있다. 그러면 소금 좀 넣어야겠다. 뜨거운 물을. 진짜 맛있겠죠? 아, 이걸 가까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와, 진짜 짬뽕 같죠? 소금으로 간을 해주면 됩니다. 아, 끝났다. 면을 삶아주고요. 면은 칼국수 면을 쓰고 있습니다. 짜장면하고 좀 남아서. 와, 직접 만들면 이렇게 푸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짬뽕에 단무지죠. 단무지 준비해주고, 이렇게 짜투리 시간을 허비하면 안 돼요. 면도 눌러붙지 않게 이렇게 계속 돌려주세요. 설거지 거리를 옮겨놓고, 소스도 모아놓고. 아, 뜨거. 조심하세요, 면을 다룰 때는. 근데 이제 금방이, 아, 또, 아, 못 먹겠다. 다 익은 것 같아. 한번 채, 이걸로 빼놓고, 털어서, 차가운 물로 한번 샤워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면이 탱글탱글해지거든요. 오, 탱글탱글해. 탱글탱글. 탱글탱글. 물기를 털어줍니다. 끝! 짜잔! 국물부터! 통합이 제일 위에 오도록. 와, 짜잔! 홈메이드 짬뽕 완성! 이제 저는 ASMR 하러 가겠습니다. 뿅! 식기 전에 먹어야 돼.